네, 현장에서 예배드린 게 이렇게 기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보면서 군중들이 놀랐습니다. 와, 저 정도 능력이 있으면 로마 식민지에서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한 군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인기가 수직상승하여서 예수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놀라운 인기가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라는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무리들의 왕을 추대하는 분위기를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왕으로 세우려는 분위기를 단호히 거절하시고 다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다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한번 아니라 여러 번, 여러 번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예수님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무리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 오병이어의 기적은 엄청난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시도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다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물어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올려주고 집중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부푼 꿈을 꾸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가만히 무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따로 불러서 너희들은 배를 타고 저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로 따로 움직일 수 있도록 격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을까요? 왕이 되면 한몫 챙기려고 했던 마음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여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는데 안 하시니 실망도 있고 섭섭함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섭섭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15절에 보면요,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고 나는 왕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무리들은 그 들판 가운데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섭섭한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가라 명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여 움직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보여지는 많은 곳에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무리들의 마음 속에 그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가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무리 속에 있을 것인가? 제자로 있을 것인지에 대한 도전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로 갈 것인가? 제자로 설 것인가?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섭섭하지만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돼서 복을 받아야 됩니까? 어려움을 경험해야 됩니까? 네? 네, 그렇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잘
잘 되어서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제자들이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의 말씀대로 순적하게 순종하며 갔는데 18절에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오히려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의 흐름과 풍랑과 파도 속에서 늘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이 큰 풍랑과 파도로 고생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어떤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큰 풍랑과 파도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벼랑 속에 제자들이 서서 노를 저어서 여러 번 여러 차례 12여리쯤 가려고 했다는 것은 5km 내지 6km를 노를 저어서 억지로 풍랑 속에서 함께 뚫고 가는 고통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순종했는데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어려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느낌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먼저는 버림받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내가 그토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엉뚱한 사고를 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라는 버림받은 느낌. 또 홀로 된 느낌.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홀로 된 느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무기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풍랑을 이기려고 노력하면서 그 마음속에 버림받은 느낌이 있습니다. 홀로 된 느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하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볼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마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교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선교했는데, 열심히 전도했는데, 교회가 풍랑을 만나 어려움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에덴 교회가 이런 어려움의 경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교회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버림받은 느낌. 하나님이 과연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홀로 있는 느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교회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온전히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코 어떤 힘도 어떤 악함도 주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난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만히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고난이 있는 바람이 부는 곳으로 제자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찾아오는 고난이 없어요. 목사님, 내가 우리가 이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정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그냥 찾아오는 법이 없어요.
고난에는 반드시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고 노를 계속 젓고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도대체 이게 뭐야?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어? 라고 모르고 있지만 이 본문을 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 주님께서 제자들을 풍랑으로 이끌어 가버나움으로 가고 계시는구나를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만난 고난은 지금은 알 수 없으나 훗날에 이 고난의 문제를 돌아볼 때 아하,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내게 풍랑을 주셨고 어려움을 주셨구나를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 속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태도가. 고난을 만났습니다.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신앙의 태도는 이 모든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주어진 자리를 지켜나가는 태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고난을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기억되어야만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 중에 있어도 그렇게 힘이 돼요. 정말 힘든 상황에 나를 찾아와서 손 한번 잡아줘도 힘이 되는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용기가 될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려운 때 힘든 때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랬어요.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 속에서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십니다. 아픔의 질병 속에서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계셔서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순종하며 나왔지만 그들의 믿음이 흔들거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고난을 만날 때 그렇잖아요. 고난을 만나면 믿음이 다 흔들립니다. 아이고, 나는 고난을 만나도 끝까지 있어, 그런 분 없어요. 저도 고난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도 고난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아멘.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아파하는 곳을 향하여 왔는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기뻐해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흔들림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방해 요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망입니다. 내 입술에 원망이 많으면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불평이 많으면 내가 믿음이 흔들린다는 증거입니다. 불신앙적인 생각이 많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으면 예수님 고맙습니다. 제게 찾아와 주셨군요. 제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셨군요.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이것은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주님.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저어봤는데 예수님이 오셔도 이 풍랑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불신앙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두려워하거나 예수님의 능력을 한계지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게 주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앙자들은 주님이 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내 삶의 현장을 지켜나가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람들의 모습인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아멘. 이르시되 내니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신적인 자신을 계시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명령대로 순종하면 내가 책임진다. 이게 주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하여 던진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풍랑 때문에 노도 젓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부인데 노를 저어가지 못할 만큼 큰 풍랑을 만나서 아파하여 도저히 이 풍랑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고난을 만나서 고통을 만나서 이 재정의 위기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녀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니 나에게 순종하는 자는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를, 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나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제자들은 저의 인생에 업으로서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계를 짓는 것이지 주님은 한계를 가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직해야만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만나면 풍랑이 위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풍랑이 위기인 줄 알고, 사람들이 풍랑인 줄 알고, 하나님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게 문제인 줄 알고 우리는 이것 보고 하나님 이제 끝입니다, 나 사형 선고 받았으니 끝입니다,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위기가 아니라 제자들을 보십시오. 풍랑을 만나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창조주 하나님, 풍랑이 위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나가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2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조금 전에는 두려워했는데 주님을 만나 주님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두려웠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조금 전에 믿음이 없어서 이 풍랑 때문에 믿음이 사라져가지고 두려움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주님을 보고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여러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창조주 되신 주님을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진심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을, 인생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무사히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시다.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고난과 풍랑을 만나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내가 가려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순적히 빨리 가는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풍랑이 있었는데 그 풍랑 때문에 예수님을 모셨더니 더 빨리 도착하는 은혜를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까? 아, 이 풍랑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을 만나면 이 고난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뭘 점검해요?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내게 가지고 계신가? 믿음을 딱 점검하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의 삶의 자리를 중요하게 지키게 돼요.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계속 노를 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명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내 인생의 배 밖에 예수님이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바깥에 가만히 나를 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추구하고 있는 목적지와 비전과 사명이 있는데 그 비전과 사명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해요. 내 삶에. 아이고, 저는 목사님 20년 다녔는데요. 여러분, 20년 다녀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가져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 이번 상황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바라보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홀로 버려둔 줄 아는데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이끌어가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가 왜 고난 속에 두려워한 줄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 안 해요.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창조주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인생의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듦이 있을지라도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이 삶의 자리가 너무 중요해요. 고난은요, 어차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나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현장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삶의 자리,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돌아다니니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녀들을 만나니 자녀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죠. 안 돌아옵니다. 사춘기 자녀 진짜 힘들어요. 김정은이도 중2 때문에 힘든다 그러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그만큼 사춘기가 힘들어요. 그 자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못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요, 배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말하기를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은 배에 탄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배에 탄 제자들만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실한 고백과 간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제자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교육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 속에는 반드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간증을 듣고 제자들의 영적인 체험을 보면서 많은 영향력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는 성도는 믿음을 지킨다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며 묵묵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